이재명 수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정진상, 최측근들이 잇따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몸통 수사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뭐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 같고 소환 시기, 수사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1야당이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도 수사이지만 또 정무적 이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이제 소환 시기라든가 수사 방법 이런 것은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갑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나 형식 이제 실제로 이제 이원석 총장이 지휘자죠. 총 지휘자입니다. 법무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휘 감독하는데 그거는 이제 외풍을 좀 막아주는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 이원석 투톱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켜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짝씩이 검찰이 빨리 나갔어요. 한 발자국씩이 그 신속하게 빨리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용희는요. 김용희는 이제 바로 그냥 체포를 해버리고 체포한 다음에 이게 바로 구속했기 때문에 먼저 체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잡아와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이게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김용을 기소하고 하루 만에 이제 그 정진상을 소환하고 조사해가지고 이게 그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부심까지 기각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김용, 정진상을 이렇게 정광석과처럼 신속하게 빨리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바로 이제 그 9일날 정진상이 이제 그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시간을 오래 둘 필요가 없다. 바로 이제 그 이번 주라도 저는 이재명한테 소환 통보를 해야 된다. 아, 그렇군.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아무 게 예산이 15일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고민은 좀 하고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서초동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는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이 말은 이 서초동이 여의도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냥 원칙대로 이미 원칙대로. 다 이재명이 돼서 조사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미 그 끝났죠. 공소장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저는 이게 동기로 그딱 빨리 규정을 했잖아요. 정진상과. 빨리 이게 그 신속하게 왜냐하면 이게 중앙지검에서 빨리 그 이재명을 소환해줘야만, 그래야만 이게 그 성남지청이나 수원지검도 이게 추가로 할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빠르면 이게 이번 주라도, 원래는 이제 그 소환명령은 보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검찰 분위기도 이재명 소환을 이게 그 임박했다. 뭐 초읽기다.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이가 좀 늦어지는 거고, 따라서 저는 뭐 아마 이번 주에 그 소환장은 보내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이재명이가 응할지 안 할지 응하지 않으면 이게 그한네번 정도는 보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안 되면 체포영장 해야죠. 아마 이제 그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이재명 소환장 보도가 나올 걸로 봐요.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소환장 보내면은 일각에서는 그 친명 세력들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거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그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양론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과거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처럼 본인이 먼저 미리 검찰에 가서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그걸로 정치적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계속 일을 한 푼도, 아니, 정진상이가 2억 4천만 원 먹었다는 게 7회에 걸쳐서 아주 그냥 조목조목조목 나와 있는데도 탈탈 털어봐라. 나는 일을 한푼 먹은 게 없다고 지금 이렇게 잡아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수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수사의 쟁점이랄까? 뭐 핵심적인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그 배임이죠. 배임은 배임이죠. 이제 그 이재명이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정진상이가 배임의 최고 책임자다. 이거야말로 이게 지나가는
뭐 개들이 앙천대소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그 김만배 변호인이나 김만배 씨도 제가 만났거든요. 저번 주에 화요일에 재판했어요. 어. 배임죄는 이제 이거는 뭐 자기들은 그러더라고. 그분이 설계해 준 대로 한 거지. 예. 이게 어떻게 내가 주범이 되느냐.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배임이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수가. 근데 지금 전 정권의 검찰은 배임을 갖다가 이게 한 1,800억까지 지금 해가지고, 1,800억. 그리고 이제 유동규하고 김만배 측이 배임의 주범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유동규가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유동규는 이제 그냥 일개 성남도시개발공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기획본부장, 산하의 일개 본부장이 불구하고 모든 게 설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결국은 성남시장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규정에. 그래서 이제 그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기가 이게 이재명이 김문기 모른다고 할 때도 아니 산하기관의 일개 처장 본부장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산하기관의 일개 본부장이 최고 책임자다 배임에 그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도시개발공사가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무슨 이게 배임이 됩니까? 따라서 이제 그 배임은 결국 그 위에 정지상 거쳐서 이재명이 주범이고 네.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확고하고요. 다만 이제 배임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배임인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토지를 갖다가 택지 분양, 택지 분양 요것만 이제 그 했지만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도 용적률 올려주면서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아예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위례는 게 50%로 들어갔거든요. 임대주택 비율도 축소를 해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택지하고 아파트까지 하면 3,130억이고 택지가 이게 한 4,000억 되잖아요. 예. 그중에 이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져서 아마 이제 그것까지 배임을 금액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배임부터 지금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 측근들하고 대장동 일당 간의 돈 거래 그러면서 거의 특혜를 준 거. 이 부분도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고 개입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천화동인 1호에 그 428억 있잖아. 예. 옛날에 제가 700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이재명 측이라고 이제 다 하니까 거기에 이재명 측에 이재명도 포함됩니까? 이랬더니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유동규나 예. 남욱 변호사가 이게 다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따라서 이제 그 부분도 문제되고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위례죠, 위례. 예. 위례는 이제 그 개발 정보만 주가지고 이익을 얻게 하면 바로 이제 부패방지법이 돼버려요. 요건이 제일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 위례에서 210억 정도 배임으로 정지사회가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210억으로. 호방건설이 210억을 먹었죠. 미리 정보를 그 흘려주고요. 나무기가 이제 그 뭐 한 49억. 네. 그 다음에 호방건설이 백 몇십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이게 210억. 예. 두 명이. 호방건설과 나무. 예. 이래가지고 이게 210억 배임으로 정지사회가 기소가 됐어요. 이번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진짜 이재명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게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이게 이재명 개인 자금 요 부분에 이게 추적하는 게 상당히 좀 성과가 놓을 걸로.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의 뭐 지인 가족까지 계좌를 이게 다 드시고 있는데 상당히 그 검찰의 표정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본인이 2억 7천만 원을 작년에 그 경선할 때 2억 7천만 원을 예. 입금했잖아요. 예. 그 돈이 이게 어디서 났느냐. 뭐 자기는 이게 뭐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1억 5천하고 5천하고 인출해가 현금으로 장롱에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7천만 원 모아였다. 이게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런 데 그 개인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배소연 있잖아요. 예. 한 100억대 가까이 되죠? 그렇죠. 부동산의 취득 자금. 예. 예. 이런 것도 이게 그 추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언론에 지금 보도가 안 된 예. 뭔가 이게 이재명의 개인 이런 게 비리도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이제 검찰이 탁 카드로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나오면 탁 내놓으면 으악 하고 나자빠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것들 2014년은 물론이고 2020년 저 김만배도 그때 2014년
성남시장 그 당시는 이제 두 번째죠. 선거 때 주었다는 게 뭐 본인이 진술을 하고 있고 김영하한테는 뭐 8억 4천만 원 그 흘러간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본인이 먹지 않는 한 배달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날리도 없고 그게 다 선거 자금, 경선 자금이죠 그때는. 네.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수사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이게 그거 다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녹취록이 요즘은 정영학 회계사인 녹취록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자기가 짜깁기가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7년 동안 녹음했는데 140시간 분량만 낸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녹취가 된 거는 오히려 이제 이기성 녹취록입니다. 예, 이기성. 이기성은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 예. 박영수의 이제 그 육촌이죠. 인척입니다. 어떤 분이 이게 육촌 동생이니까 성이 박 씨가 아니라고 댓글 달아놨던데, 그거는 이제 인척이니까, 육촌. 얼마든지 성은 다를 수가 있죠. 이기성이가 이제 그, 그때 로비 자금을 토목공사하던 나석규 있잖아요. 예. 나석규한테 20억 빌려가지고, 바로 이제 로비 자금으로 건네줘가지고, 이게 이재명 측의 간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기성이가 이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로비인가 알고 있으니까 돈을 빨리 돌려달라. 왜냐하면 이게 이기성 씨가 나석규한테 100억을 뜯겼거든요. 나중에 30억까지 130억이 뜯긴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이게 나석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 측에 그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재명 흘러간 걸 따라서 이제 그 과정이 전부 이게 내용 증명과 그 다음에 녹취록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물적 증거도 차고 넘친다. 이래 보면 돼요. 이 나석규라는 사람도 아주 흑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20억 빌려주고 내가 너희들 비리 다 알고 있다. 100억 내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준 거죠. 전에 정재창이도 한 150억인가 그렇게 또, 대장동 일당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례에서는 이제 그 정재창 입이 가장 이게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지금 좌우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100억에다가 30억을 추가로 더게 그 받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날 강도들이네요. 뭐, 나석규 말은 이제 뭐, 토목공사를 못 줬기 때문에 받았다. 근데 그게 협박 안 당했으면 소송하지. 그렇게 뜯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게 과정이 지금 이게 다 나타나고 있고, 뭐, 증거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와 관련해서 김만배가 아직도 입을 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서 변호사님이 재판 때 얼굴을 자주 본다니까 요새 얼굴이 좋아졌는지 어쨌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고고 그 말맞추기를 많이 한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노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일단은 나무고기 피해 있어라. 그러게 들어오지 마라. 미국에서 들어오지 마라. 전부터 해외로 튀어나오고 그랬죠. 튀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했다는 게 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무 핸드폰 있잖아요. 포렌식을 못하게 하는 게 그 앱을 설치 콘텐츠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포렌식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이제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을 이게 그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인데 남욱 변호사가 그게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렌식 안 당하면 이런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증거인멸을 또는 이게 수사 방해를 한 이런 데 그 진술이 남욱 변호사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고 나서 검찰청에 조사받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네. 그때 이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4를 가리킨 거죠. 이건 아마 이제 그 로빈 자금 5억 중에 4억 수표 있잖아. 네. 이런 걸 이렇게 그 말을 맞추자. 4억을 안 준 걸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한 개 CCTV에 찍혀버렸죠. 어. 이런 데 그 말 맞추는 걸 검찰청에서까지 이런 데 또 증거도 놓고 상당히 그 김만배 시간대에 그 남욱을 좀 이게 그 안 불도록 어떻게든 이게 남욱이 제일 키맨이니까 좀 이게 그 여러 가지로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지시하거나 회유한 이런 게 여러 정황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남욱도 김만배한테는 상당히 뭐 웃음도 지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서로 재판 오다가다 할 때도 쏙닥거리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도 김만배지만 남욱도 이 김만배하고는 조금 이해가 일치된 그런 속내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428억 나중에 형님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좋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테니까 나눠 먹읍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그 원래는 이제 좋았죠. 원래는. 네. 원래는 이제 그 일당 중에 이게 대장동 사건이 왜 터지냐면요. 그 김만배 씨하고 이제 정영학이가 싸우면서 정영학에게 고발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우리 그 제 어린이 최윤길 의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최윤길 의장한테 그 성과금이 40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정영학이 네 보고 네 목소리에서 이게 좀 니도 절반 부담해라.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김만배 씨가 정영학한테 이제 우리 공동 비용을 니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정영학 씨가 이제 그 다 녹음된 거.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제보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정영학이는 이제 그 광주 출신입니다. 대동구 나왔어요. 대동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동구 인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낙연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밑에 윤영찬 있잖아. 예, 윤영찬 갖다 준 거죠. 뭐 펄쩍 뛰지만 당에 소문이 그래 났잖아요. 이미 윤영찬한테 갖다 준 걸로. 이제는 X파일을 그 그냥 통째로 갖다 준 거. 사건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영학 때 그 초기에는 이제 그 김만배 나무근 말을 맞추고 한편이었죠.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와서 원래는 이게 그 세 명이 정치성이 완전히 틀려요. 김만배는 이게 그 노사모 열렬 지지자입니다. 예. 지금도 이게 봉화 마을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부터 이게 김만배는 노사모니까 이재명 지지자고, 그다음에 남욱이는 한나라당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원래는 이게 한나라당인데, 예. 다만 이제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간 거고요. 그다음에 정영학이는 이낙연 지지자입니다. 야. 이낙연. 예. 전부 이게 그 틀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유동, 거의 제가 보기에 유동규 가면 4명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게 4명이 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서로 이게 돌아가면서 정의신문 하거든요. 그러네. 지금 이게 4명이 네. 다 돌아가면서 이게 그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동규하고 남욱이는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대로 불자. 이렇게 해서 둘이가 싸울 때는 싸우는데, 근데 이재명 측의 로비는 남욱과 유동규가 일치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지금도 김만배는 아직까지 이게 그 거둘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아파트 분양 수익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좀 이게 그 모든 진실을 밝히지는 않고 일부만 이제 공소시효 지난 거 있잖아. 예. 옛날에 사학 주고 이런 거 이런 것만 이게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영학이는 아예 그냥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재명에 대해서 전부 이게 모른다. 이렇게 전략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검찰로서는 이제 이재명 소환이 임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흔한 말로 초입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이 소환된다 한다면은 뭐 소환을 해서 조사하고 별일 없다 이렇게 갖고 내보낼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기소가 임박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뭐 검찰에 소환도 안 오고 체포 영장도 뭐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얼마든지 기소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재판에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상태로 계속했어야 되겠느냐? 과연 내년, 내후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겠느냐? 뭔가 결단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뭐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보도도 예. 지금 이게 신문 언론을 보십시오. 바로 이제 그 소환 임박의 기소 불가피. 예. 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가 예. 지금 이게 100%입니다. 그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 기자도 이게 그 인식하고 있고 예. 검찰은 이게 단호하게 이재명 기소한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다툼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방탄 국회가 있으니까 언제 이게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변수만 있는 거고요. 아마 뭐 기소는 전액에 그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재명의 리더십 그동안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이재명 지키기 이런 모임 하자고 해도 뭐 몇 사람도 잘 참여를 안 하고 많아봤자 4,5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예, 이재명의 리더십이 지금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진퇴 문제가 사실상 임계점에 거의 육박한 거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원욱이는 뭐,
한 70%, 80%라고 하지만 지금 90%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이재명 지키는 게 숫자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많아도 네. 한 20명 미만이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내가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그 정청래가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해식 의원. 딱 이게 단 둘이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해식은 이제 그 김혜경의 수행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이 두 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신경민 전 의원 있잖아요. 신경민. 이분이 그 방송에서 폭로했잖아요. 네. 결국 이제 이재명이가 저녁 묵자국이 하는데 참석자가 없어서 이게 무산됐다. 예.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 이게 그 계속 혼밥을 한다. 예. 이재명. 예. 이런 얘기가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예. 혼밥하는. 예. 이거는 이제 그 전북이 그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제 곧 아마 낙마되지 않겠냐,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그 차기 공천도 있으니까 저는 거리를 두고 피하는 이런 이게 분들이 많고요. 그에 반해서 이게 그 반 이재명파는 상당히 세가 급격히 불어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즘 이게 꿈틀하는 게 임종석 있잖아요. 임종석. 자기도 이게 대안이 된다. 박영선. 예. 예. 임종석도 이게 누구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은 아예 그냥 호랑이, 고양이 얼굴을 한 호랑이다. 이러면서 이게 공천권을 내놓으라. 이렇게 공천권을 포기해라. 이재명 보고. 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양향자 의원 있잖아요. 삼성전자인데 임원 출신이죠. 예. 양향자. 이분은 이제 아예 이재명 보고 당을 사랑한다면 이게 떠나라. 당을 사랑한다면 이게 떠나라. 이런 식으로 이게 직격탄 날리고, 지금 이게 뭐, 이재명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게 눈치를 많이 보고, 완전히 뭐 이재명 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두 날개가 꺾여버렸거든요. 김용과 정진상.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 두 날개가 없이 바로 이게 급전 직하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한 공격, 떠나는 사람이 아주 급속도로 이게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체 착륙이 되겠습니까? 착륙하다가.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리더십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